한국에 도착하니까 한 5시 경쯤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경찰들이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뭐죠, 단속에 의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뭐 절차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앱도 깔고, 추적 앱이랍니다. 깔고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좀 공항버스죠. 또 격리타로 해서 광명역에서 KTX 격리칸에서 대구로 내리니까 또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또 우리 동대구역에 오니까 거기서 바로 또 코로나 검사를 좀 상세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코하고 입하고 해서 대구 왔네. 하고, 이제 뭐 가족 차로 가실 분은 가족하고 떨어져서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고, 그뭐 앰뷸런스에 가실 분은 가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격리에 들어가죠. 17일까지. 경례 7일 들어갔어. 날 휴식까지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침에 줌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룹, 뭐, 난데없이 전화가 오길래 보니까 지금 담당이 왔다고요. 10시하고 2시하고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가 전화를 받으면서 강의도 조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목소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제 리더 진토의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풀려서 그나마 이 시간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좀 눈도 좀 붓고 그렇네요. 잠이 좀 부족해요, 지금. 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 이제 주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조금만 제가 올려놨는데 왜안 보이지? 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체방에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밤, 저희 그룹에서는 밤 8시에 박동민 리더님 이제 강의가 있을 거니까 사업 설명회는 거기서 들으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두바이 그 행사에 갔다 온 내용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기라면, 거기에 참석했던 이제 인원 제한이 호텔에 이제 그 150명이 제한이다 보니까, 전 세계 그 이렇게 직급자님들 이렇게 제안을 넣어서 150명이 참여를 했는데, 타사하고 다르게 이 짧은 시간에 돈번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서 난게 아니고요. 기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바당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여유로움을 봤었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뭐 하나라는 게 바로 되더라고. 다 저도 이제 25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그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크라우드 온 만큼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 크라우드 온이 가장 가성비태구라는 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행복감들이 넘쳐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 창업자 도나스, 우리 새로운 요한 CEO님이죠. 크라우드 온의 CEO. 그리고 창업가 조나스님은 우리 그 ICT죠. ICT 그룹의 오너시죠. 조나스님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마케팅에도 굉장히 능통하시고 잘 풀어가실 분이고 경험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본이 풍부하신 분. 어쨌거나 우리들이 이렇게 매출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당으로 다 풀어가서 여기에서 뭔가 취득한 거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간다의 그 디렉터 3인 그 35세 남자 리더 사업자님과 제가 조금 같이 함께 했는데요. 뭐 필리핀 리더들하고 베트남 리더들은 그 어떤 코로나 정책상 못 오시게 되어서
저희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필리핀 리더님, 저희들 우간다, 뭐 인도, 뭐 이런 분들과 이렇게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또 영어가 조금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두달 만에 디렉터 투스타 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쓰리스타가 가기 전이죠. 전이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디렉터 쓰리스타인데 1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 15만 원, 올 15만 원. 올 15만 원으로 1년 만에 우리 전 세계 리더님들이 수익이 10억 이상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억이 우리가 100만 장자잖아요. 10억 넘은 이렇게 소유한 자산을 가진 사람을 100만 장자. 클라우드원에서는 1년만 하면 그것도 우리처럼 뭐 업그레이드 굳이 하지 않아도 15만 원 가지고만 해도 필리핀이나 그리고 그거 우간다 뭐 이렇게 아프리카죠. 그죠? 우간다 아프리카 맞죠? 그래서 새까만 거 보면 아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에도 있는데 편집을 못 해가 못 올렸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서 도움받아서 이렇게 좀 갔다 온 후기를 영상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5만 원, 올 15만 원이라는 거. 이제 업그레이드는 조금씩은 하지 않았겠나. 다 이제 15만 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99유로 얘기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만 원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듯이 했고, 이제 얻어온 게 그거고, 1년만 지나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걸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타사하고 다르게 이렇게 거지 직급자라고 표현을 하죠. 돈못 버는 직급자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다 돈을 버는 1년만 되면 10억은 다 번다는 게 우리 시스템. 그걸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조나스 창업자님 머리 묶으시고 아주 멋진 분이죠. 그분이 이제 움직이실 때마다 흑인 경호원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요. 뭐 어딘가 모르게 돈 많은 티가 났었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고 그러고 이제 정말 이렇게 페이스북을 능가한 플랫폼을 만들어 갈 CEO라는 어떤 능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지가 나간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이벤트 한 단계 자동 업그레이드 패키지와 즉 다시 말하면 세 배로 더 준다가 3월 31일까지 연장이 된거잘 활용하시면 되고 또 3월 10일까지 티타늄 프로 플러스 이벤트는 3월 10일까지라는 거. 3월 10일 밤 11시 59분인데 저희들이 시간이 스웨덴 시간이죠. 스웨덴 시간보다 우리가 한 7시간 40분 빠르든가 다섯 이랬습니다. 시간 시차입니다. 7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왜냐면 시간. 오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도 이제 조금 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밤 12시까지 하되 11시 59분까지 하되 그 시간이 이제 오바돼서 뭔가 이렇게 이더리움 사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연장되는 거는 안전하게 가능한데 많이 연장되는 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이벤트가 생각보다 이벤트가 길게 나오는 걸 봐서는 또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나.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수익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창출이 되는 가성비 최고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벌어서 350, 600만 원 업그레이드, 600만 원까지는 뭐 굳이 해야 되네.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어질 그걸로 봐서는 이렇게 600만 원 해서 이렇게 그다음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온 리워드, 크라우드원 리워드가 지분이죠. 지분
있고, 저희들은 시원 포인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지분의 어떤 가치 표시죠. 그게 이제 3월 31일 부로 제가 왼쪽에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표는 이제 저장된 걸 보면서 해서 시선이 조금 옆으로 돌아갑니다. 취급이 종료된다는 거는 우리 참여한, 지금부터 참여하지 않은 분이 문제지, 참여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발행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취급 종료가 돼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폭력이 잘안 되다 보니까 유창한 취급이 안 되는 이렇게 그런 우리 폭력 실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몇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소통이 되더라도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아마 강화 정책을 잡지 않았겠나.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려가야 될 초기의 멤버죠. 기득권한테 뭔가 혜택을 고생한 보람을 주고 싶은데 그 고생이 적게 돌아갈까 봐서 추측이 되는 우리 반석의 집이라 하죠. 멤버들 반석의 집인 멤버들을 충성도 있게 해서 이렇게 또 산하에 뭐 이끌어가는 힘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반면 저희들 이제 보상 플랜을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 먼저 기득권을 가져서 여유를 찾은 우리들이 뭔가 풍성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잘 이끌어 간다면 여기에 우리가 유저를 많이 소개한 사람한테 최고의 보상 플랜으로 해놨는 팀플레이 마케팅이죠. 공유 경제 마케팅을 아마 이렇게 이렇게 어떤 안착을 할수 있는 여유를 초기 리더들한테 준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잘 풀어가라고 저희들한테 기득권을 준것 같습니다. 3월 31일까지 이제 지급 종료가 되니까 이제 놓치지 마시고 한주 이렇게 우리 어떤 지분권이 굉장히 귀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분권은 주식으로 연관되는 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억 명에서 2억 명이 돼야지 원래 계획에 우리가 상당 계획이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저희들 그 보건소에서 제가 또 일회용 물품 저 단독으로 쓰는 물품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벨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잠시 가서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걸 받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이고, 격리가 쉽지 않네요. 아이고, 정말 마스크를 안 끼고 와서 또 다시 끼고 정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다음 후속사 갔다 오시면 저희 심정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리워드 취급 종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리워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걸 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귀하지 않잖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이미 벌써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 대주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주게 된다면 우리들이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짜로 뭔가 얻어갈 사람들은 전달하면 안 된다. 새로이 시작하는 어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이건 엄청난 건데, 공짜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4월 1일부터 조금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추가
수익 예정인 부분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아마 제가 이제 듣고 온 바로는 정확한 공지가 떴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이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앞에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캡처를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 이제 그 팩트만 가지고 아직 공지를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추가 수입이 나올 것이다. 아, 우리 리워드 지분 대신에 또 뭔가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휴 회사들에서 나오는 수입을 뭐또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휴 회사에 충청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보상들이 한세개 정도 지금 추가 수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닛 하고 민도죠. 민도하고 뭐 롱텀 리뉴얼. 아, 발음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는 했는데요. 그 후원 보너스 이름이 클라우드 보너스로 이름 명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그래도 발표가 된 내용이니까 매칭 보너스가 조금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정확한 공지에서 하도록 하고 사업 설명회 혹시 강사님들이 들어와 계시면 설명회는 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오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서 보시냐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클라우드원 팁, TIPS, 팁스에 들어가서 우리 이방에 계신 동일이 님도 그걸 통해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정확한 정보라고 저는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떠다니는 것들은, 우리 그 팁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크라우드원에서 내놓은 방송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방송 정보죠. 거기에서 나오는 걸 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어떤 강의의 어떤 흐름을 좋게 읽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내용은 먼저 확인해야 될게 우리 그 크라우드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팁스에 들어가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저도 이제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어떤 강의 테크닉이나 이런 게 활용할 거 있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된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요렇게까지. 일단은 정식 공지에 나온 거, 한 가지 이벤트가 3월 31일까지 연장이 된다. 티타늄 프로 플러스는 3월 10일까지 하고, 이제,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3월 11일부터는 우리가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 이제 해야 되죠. 1750주. 그러면 3월 10일까지 티타늄 프로 반드시 해야 돼. 플러스, 경상도 말로 이빠이 프로모션 빠이. 하셔서, 매출 만땅. 유도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빠이 뭐땅 최고의 됐어. 지금 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리워드는 거기가 마지막이자 최고의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급으로 받는 거 놓치지 마시고 3월 31일까지 꼭 받도록 하시고 한 주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3개월마다 1차적으로 오는 게 3월 15일날 오겠습니다. 그죠? 현재 제휴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 이렇게 어떤 지분이죠. 우리 배당이 3월 15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받아보시면 지금은 제휴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늘어날 것인데요. 배당 지금 어떻게 가지고 해서라도 계신다면 티타늄 프로로 엄청난 이렇게 업그레이드 갖고 시키는 게 있는 맞습니다. 데에 어떤 가치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장 전에도, 상장은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상장은 회사가 어떤 최적화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할 것입니다. 회사에 당연하죠.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미리 회사가 하는 대로 그거는 따라가면 되고, 이제 우리 중요한 건 클라우드원 리워드, 리워드가 한 주에,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이제 받아보면 얼마만큼 가치가 점점 좀 올라가는 게 어쩌면은
추가되는 제휴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점 마이너스 없는, 올라가는 아마 이렇게 어떤 지분이, 주식의 어떤 가치죠. 비상장 주식의 가치일 텐데, 어쩌면 상장을 하게 되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쇄소득 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점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 소득인 것 같아서, 아마 그 클라우드원 리워드에 조금 3월 31일까지 박탈을 가셔서 좀 모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그 다음에 현금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강의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보인지 정책 변경인지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기회는 아마 3개월 수익 배당으로 오는 거, 그걸로 이제 만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떤 불린이 나올지 회사의 정책에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억 명 유저 모으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액티브하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맛보기를 봤을 때 제대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현재 지금 보상 플랜이 너무 쉽습니다. 팀원만 잘 된다면 정말 떠밀려서 막 진짜 누구나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불만이었습니다. 저희들 두달 넘게 지금 밤두 시간 또못 자고, 뭔가 이 기회를, 뭔가 영역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저희들 바쁘기도 바쁘고 해서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가정을 거쳤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있다가 막 돈이 되니까 어느 날 그냥 나와버리고 아무것도 한 달에 한게 없는 사람들이 맞아, 있어서, 맞아, 맞아. 제가 저희 산하도 그렇고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뭔가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의 기회가 온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참여만으로 우리가 어떤 그 뭐죠, 리워드를 받은 것 때문에 점점점 가치 있는 올라가는 수익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마케팅에서 너무 공짜로 가는 게 많아서 조절이 돼야 한다고 우리 리더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스타트 이제 하는 조금 것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뭐지, 그래서 한 달에 스타트 하는 이렇게 것이 직급에 중요하지. 따라가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저를 뭐 이렇게 몇명 초대하라는 어떤 기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그게 이제 표에서 보였는데요. 그렇지, 그럴 수 정치 공지에 있지. 중요하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정치 공지를 따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약간 비전만 제시하고, 그걸로 가지고 너무 또막 각자의 생각들을 내놓는 리더님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맞아, 떠돌아다녀서 말이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저희도 오버 때문에 리더십이 깨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선배 사업자님들한테 좀 전해왔는데, 지금은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서 만들어 갈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원, 타 네트에서도 유입을 했을 때 정말 하고 싶다라는 어떤 틀을 우리가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또 리더님들 많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그냥 우리 주주님이죠, 유저님들은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이 대한민국을 아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니까, 이렇게 유저로서 역할, 정말 이렇게 이 클라우드원에서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의 역할, 그걸 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해주시면 저희들은 또 이주 격리를 감소해 가면서, 대신에 또 역할을 할수 있는, 저희들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그거 우리가 저거 서포트죠. 민원 불편 사항들을 요구했을 때 지금 엄청 순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매출을 참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가는 데서 우리 그 CEO님이죠, 창업 CEO님 조나스님께서 참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P 서포터로 해서 좀 빨리 할수 있게 진행을 도와준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 일단 한국 대표 리더로서 조금 동방 예의지국답게 전부 다 조금 대만 분들만 가서
좀 이렇게 좀 모습을 좋게 비춰서 이렇게 문제 없이 저희들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는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고, 한국 지사 오픈 또 이제 이렇게 지사 설립에 대해서 우리 ICT 지사죠, 행정 지사죠. 우리는 이제 유저, 클라우드원은 유저잖아, 유저 회사죠. 행정, 이렇게 모든 걸 전산 부분에서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게 간다라는 부가 ICT죠. ICT 그룹 지사가 한국에도 아마 이렇게 검토 예정에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나 모든 정보들이 이제는 우리가 행사에 가지 않고, 행사에는 손만 대표해서 가지 않는데, 뭔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 그런 한국 지사 설립은,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주님이자 유저님이시죠. 유저님들이 뭔가 이렇게 뭐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 않고 불편 사항들을 민원들을 만들어 낸다면 지금 엠버서더님 우리가 이렇게 아마 붙였을 겁니다. 엠버서더님까지 이렇게 직급에 갔습니다. 타사에서 10년 20년 걸리는 걸 1년 만에 도달을 하셨는데 제명이 되었습니다. 제명. 뭔가 이렇게 클라우드원을 이미지를 손상하는 뭔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트들이 좀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만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만들어간다면 지사 설립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게 저희들이 조금 가서 조금 또 이렇게 민원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한건 수가 있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걸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리 이렇게 유저 주주의 역할로도 우리도 잘해야 된다. 뭐 리더들만 어떻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역할이 뭘까 이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 이미지에 손상을 시킨다면 지사 설립이 지연이 될수 있다. 뭐 바라기만 하면 채워주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바이 지사 저희들은 방문을 하지 않았고 시의원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했고 사무실 이제 시설 정비부터 지금 보충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개월 후죠. 정식 오픈 예정이 있다. 뭐요 여기까지 저희들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행사 때 믹스터 우리가 그 티타늄 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을 때 우리 1년 구독료를 줬었는데요. 믹스터 모든 패키지에 구독료를 준다는 프로모션 저희들 마지막 그 행사에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서 이제 우리 지사장님 참모 역할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회사리더로서 제가 이제 갔기 때문에 두바이 행사 4월 3일부터 11일까지인데 두 파트로 나눠서 한답니다. 인원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가는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디렉터 이상만 해서 이렇게 뭔가 클라우드원에 이렇게 어떤 뭐죠? 올인 되신 분 중심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며 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 그룹에서 어떤 이렇게 통역관이 준비되지 않으면 명지물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자, 그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한 사람 보는 거하고 왜냐하면 사업은 참여를 했는데 언어가 좀잘안될수 있고 언어는 잘 되는데 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분은 뭔가 이렇게 그 비즈니스 어떤 용어들이 잘 이렇게 해석이 잘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각 그룹에 우리 시스템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억을 받는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통역관을 아주 이렇게 직역이 되는 사람 그런 분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각 그룹별로 준비를 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룹에서 돈을 이렇게 뭐지 일당을 주더라도 아마 2주 격리까지 감고 합당이면 좀 저렴하게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라도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예절 교육이나 이런 행사장에서 조금 페이스만 하는 게 우리가 2차의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리더님께 제가 전달해서 두 번째는 완벽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고 한국 지사가 설립되는 부분에 일조를 할수 있는 멤버들로 관광 아닙니다. 자, 저 2주 격리 받죠. 아침에 도회 할 때도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잠시 쉬어서 진행을 우리 박은태 리더님이 했었고 지금 또뭐 물품 때문에 밖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제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살다가 좀 창살 없는 감옥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분만 가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갔다 온 경험입니다. 리더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회원 주주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룹에 오늘까지 다녀온 거 한 말씀 더 하고 제가 우리 단체방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날 행사,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이렇게 3박 4일, 3일째네. 3일째 저희들이 그 사막에 콘도죠. 사막에서 아주 멋진 파티를 저희들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행사는 우리 낮에 11시 30분에 창업 CEO님하고 클라우드원의 우리 요한 CEO님 그리고 마케팅 부뭐 이렇게 회사 어떤 이렇게 운영위원들하고 미팅을 한국 대표하고 단독으로 했습니다. 우리 그 매그너스 앰버서더님과 이렇게 해서 미팅 끝난 후에 아주 이제 사우스 코리아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벌써 우리가 두각을 드러내서 이미 벌써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이미지가 부각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그 창업 이렇게 조나스님이 그 저희들 이제 파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태어나서 정말로 그 파티를 위해서 한번 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막에서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시오님 가족 배우자님 보신 것 같고 2세로 보입니다. 2세들도 이제 각 시오님이 있잖아요. ICT의 조나스 시오님 그리고 클라우드원의 시오님 요한 시오님 뭐 여러 운영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분들이 라운드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 돌아가고 우리는 바깥쪽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운영진 가족 뭐 포함해서 아주 기공자 티가 나는 분들 많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나스님이 어디 이제 다른 회사에 오너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흑인 경호원까지 이렇게 멋있게 아우 항상 따라다니는데 참 멋진 CEO님을 우리가 이렇게 CEO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흐뭇함 아주 멋졌습니다. 영화 배우같이 아주 실물이 아주 멋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리더십이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이고, 목소리에 어떤 표정에 액션이 너무 정말로 잘했구나. 어떤 최고의 어떤 영화 배우들 시상식에서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참 멋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해 보였고 그분이 돈이 많다고 합니다. 또 마케팅 경험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성공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주 일단 돈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그 배우는 너무 멋졌고 행복했습니다.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조금 속이 불편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회부터 시작해서 엄청 음식들이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났고에 그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딴 것보다. 마지막 파티가 우리가 대접을 받고 온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멋진 회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룹에 이제 문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어떤 기회의 회사? 뭐 행운의 회사? 진짜 어떤 기적의 회사? 뭐 이런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그 단어들을 연결을 한다면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보를 준 어떤 이렇게 초기 멤버로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선물을 줬다는 그런 거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자, 4월 달에도 저희들이 시행착오 거친 걸좀 미흡한 통역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정보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원인가 한번 확인하고 한다고 조금 정보가 이렇게 타이틀만 팩트만 드리고 좀 늦었던 상태 내용들은 조금 저희들이 이제 신이 아니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처음 받아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저희들 첫 번째 느꼈던 시행착오들 다시 하지 않게 정말 매끄러운 80점 이상의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대신 역할이죠. 1위 역할로서 한국 대표 리더들이 될수 있게 제가 사전 교육과 사전 정보를 줘서 다음에는 더 멋진 우리 행사 참여 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팀들마다 단톡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 진행해 보니까 우리 리더님들 다 같이 겪는 이렇게 뭐지 고충인데요. 이렇게 유저로 이렇게 가입하자마자 단톡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개인으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관리를 하다가 맞아, 정말 맞아. 이 사람이 진짜.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어야지 이 단톡에 넣지. 우리가 사업을 전달해서 그냥 하나로 뭔가 등기 플러그 뽑듯이 연결만 해놓으면 지가 정보를 맞아, 맞아. 써가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나는 이렇게 우리 단독에 참여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의 없는 항상. 사람들은 저희들 가리기 내지는 퇴장을 시킵니다. 우리 나이 정도 된 분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4, 50대가 주입니다. 그 이상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게. 우리 살아온 노하우로 서로 안에 그 어떤 저희들 이제 그나마 줌에서는 리더님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제 기능 뭐 이렇게 우리가 차단 기능을 해서 괜찮습니다만은 음소거가 자동으로 다 되었습니다. 안될 때는 참 기가 막힙니다. 강의가 뚝뚝 끊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단톡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절을 지키고 알았어. 자 내가 한 명을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개를 했는 첫날에 가입한 분이 이 단톡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시고 아니라고 버리면 다음에 내시고 우리는 이렇게 같은 라인끼리도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다 형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룹장님이 기영진 지사장님 비롯해서 다 파생이 되었고 저로부터 파생이 될 건데요. 조금만 지나면 다 형제 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주주님들께 우리가 단체에서 희생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클라우드원은 만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갈 텐데요. 왜 나가게 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나가게 하지 않게 중간 역할을 못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초대를 안 하든지, 초대를 했을 시는 어느 그렇지, 그렇지. 정도까지 이끌어가든지, 하다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이런 분들은 기대를 하고 들어왔다가 이 방에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강의 공지 내용 공지사항이나 강의 일정들을 올리는 공간이니까 뭐죠 무음으로 처리해놓고 필요한 것만 줄타기해서 가져가면 된다. 제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저희들의 이제 밴드를 이렇게 우리 신비담님이죠. 최고 우리 스폰서는 신비담님인데 신비담님이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대표 사업자님으로 기영진 우리 지사장님을 세워놨기 때문에 기영진 우리 지사장 예비 지사장님이죠. 신비담님 이렇게 밴드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신비단님 밴드도 괜찮고 우리도 거기서 모아서 우리도 카이로스 그룹 밴드도 하고 넘버원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본디 온 내용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로 활용하시면 되고, 뭐, 채용 가입을 한다, 초기 사업자로서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는 소개한 분들이 다 전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단체방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자, 운영 따라서 제가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개인 질문과 단체 여기에서 해야 될 질문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달하신 분한테 예, 궁금증을 푸는 내용과 그 위에 또 중간 리더 탑리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자, 아마 다른 밴드도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들 1,500명까지 수용인데 지금 1,000명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단통 운영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단톡방은 공지사항 강의 일정 등만 올리는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방장, 부방장. 자, 들어오시는 분 인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미리 알리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장봇이라고 방장에 이제 로봇이 있어서 비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옮기는 게 아니고 방장봇이 누군가 신규가 가입되면 자동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반갑습니다. 크라우드원 단톡방입니다. 요 정도는 인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 댓글을 안 올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방장봇이 자동으로 인사하는 기능 외에는 정보를 받는 우리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밴드나 들어가서 정보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소개하신 분이 이 정도는 해야지 돈 벌어가는 값을 하는 거죠. 그냥 단체방에 집어넣어놓고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이럴 바에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분위기를 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초대를 네,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미리 전달 안한 스폰서 역할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을 조금 강행군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크라우드원이 타사하고 비교해서 유저수가 많이 늘어나는 어떤 시스템, 너무 넘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그 회원 관리가 우리가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리더님들이 크라우드원에 오신 분들이 다 유연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좀 특별한 분이라고 보죠. 정말 돈 놓고 돈 먹기 해서 이렇게 누구를 유도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픔을 안 주겠다고, 남을 이용해서 돈안 벌겠다고, 다 같이 정말로 돈 없이 노력해서 돈 버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다들 선하셔요. 좀 강하게도 못하는데 사업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군만군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에서는 저희가 조금 강하게 어떤 제재와 또 강한 어떤 팩트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뭐죠? 우리가 정책의 변경 사항들이 왔을 때 해야 될 이유 큰걸 찾으십시오. 안 해야 그렇지. 될 이유 작은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한다면 우리들이 풀어가는 데는 다 같이 우리 지금 행사에 참여했던 전 세계 리더님들이 1년 만에 10억 부자가 누구나 다 된다는 거. 좀 빠르고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5만 원으로 기적을 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15만 원이랍니다. 올 15만 원. 그래서 디렉터 3 스타 가는데 제가 1년이 걸렸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만에 10억을 번다는 게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꼭 되는 10억이잖아요. 봤을 때는 굉장한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막한달 만에 1억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짜 노려보지 못하는 거 누려서 너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들을 특별한 능력자로 보는데 사실은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은 욕심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유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듭니다. 15만 원으로 1년 만에 10억을 버는 거
이게 어쩌면 정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겸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팀원들, 주주님들께도 3월 31일까지 가입자님들은 주주님들입니다. 주주님 아주 용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주님들을 모시는 3월 31일까지 그걸 활용을 하시고, 뭐 기존에 뭐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저희들 오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보로 인한 어떤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받은 대로 전달을 했는데, 차츰 우리가 정확하지 않는 거는 나름 뺀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회사의 정책 변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장점만 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저는 풀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톡에 뭔가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그래, 올라오지 필요한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저희 그룹 말고도 타 그룹에도 밴드를 운영하는 어떤 이렇게 참여자로서 좀 예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나가기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또올 사람 많습니다. 그게 이 아이템의 매력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저희는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사람 나가고 올 사람 오고, 이미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할 사람 많고, 제대로만 전달을 한다면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는 편하게 풀어가도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상 이렇게 다녀온 후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저희들이 이제 조금 다녀온 후기 영상 제가 조금 편집해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궁금해하는, 아마 사진보다는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리더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리더 한국 대표 리더 회의가 들어갈 것도 같은데요. 전체로 통합해서 하는 강의를 그렇지, 저희들이 그렇지. 진행을 하려고 지사님하고 좋네.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추진이 되는 대로 또각 그룹의 산하에 또 리더십 또 강의나 이런 거 따로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떤 일관성 있는 강의 내용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렇지. 전체로 좀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 우리는 타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쓸어 담는 타사에서 뭐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1등 가는 회사로 또 만들어, 글로벌 회사죠.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많은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이번 강 계기로.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말이 됩니까? 뭐두 달도 안 돼가 1억을, 물 1억을 벌고 이런 숫자들이 너무 수두룩빅빅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앞만 보고 가서 지금 다지게 할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리더님한테 우리가 이제 또 리더 회의를 한번 미팅을 할것 같습니다. 전해 들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클라우드원 주주로서 3월 31일까지는 다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만들어 가실 분이고 우리 회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타사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정말 멋진 어떤 우리 주주님들로 이미지가 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톡에 새로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분위기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 내놓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무사히 우리 그 코로나 검사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했는데, 근데 미리 하신 분도 바로 5분 후에 결과 나오시는 광주의 우리 리더님은 이렇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다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달에 뭐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뵙기로 하고, 4월달에는 좀더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으로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하도록 하겠습니다.